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자, 피나물 꽃이 와,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이 친구 이름이 나물자가 들어가니까 또 나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독성이 있는 독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드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안 계실 것 같지만 봄에 올라오는 어린 순을 데치고 물에다가 울려가지고 뭐 독성을 제거해서 또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좋은 나물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드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름이 피나물이어서 좀 무섭잖아요. 이 친구가 왜 피나물이냐면 줄기를 하나 이렇게 꺾어서 얼핏 보면 핏물같이 이렇게 황색 유액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나물자가 들어가니까 살짝 뭐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뭐 독초로 이미 독성분이 있는 독초로 잘 알려진 나물입니다. 근데 꽃은 정말 이쁘네요. 꽃은 자 꽃은 정말 이뻐요. 와, 피나물이었고요. 지금 산속에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피나물 반, 이 친구 반, 뭐 거의 이런 형태인데요. 이 친구는 미나리 냉입니다. 미나리 냉이. 특징적으로는 이 친구는 조금만 올라오다가 이렇게 씨앗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씨앗을 달고 있거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꽃은 이제 조금 지나면 하얀 꽃이 이렇게 피게 되는데 꽃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친구는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연한 순을 데치고 울려서 나물로 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 말씀을 빌리자면 마태가리가 없어서 뭐 채취를 안 한다고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미나리 냉이하고 뭐 피나물 뭐 많이 있어요. 자, 앞으로는 우산나물이 자 우산나물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빠른 곳은 벌써 이제 한참 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온 곳은 해발이 높아서 그런지 이제 막 올라오네요. 우산나물의 특징은 막 올라올 때 우산을 접어놓은 것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조금씩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활짝 펴지면서 덩치를 이제 키워 나가는데요. 이 친구도 상당히 맛이 괜찮은 나물이고 데쳐서 나물 무침도 하고 또 장아찌도 하고 또 국거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이는 나물입니다. 이 친구 장점은 일단 하나가 있는 곳을 보면 정말 끝도 없이 발견이 되고요. 대량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산나물하고 아주 유사한 삿갓나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친구가 보이면 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자, 이렇게 관중이 아주 무섭게 있거든요. 자, 고비도 있지만 이런 무서운 관중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옆에는 삿갓나물이 있네요. 삿갓나물. 이 친구가 방금 봤던 우산나물하고 헷갈려 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친구거든요. 우산나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우산나물하고 삿갓나물하고 같이 나 봤는데요. 우산나물은 줄기하고 잎에도 이렇게 솜털이 나 있는데 이 삿갓나물은 그런 솜털이 없거든요. 자, 그런 솜털이 없죠. 자,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이 삿갓나물은 잎끝이 이렇게 뾰족하고요. 우산나물은 잎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우산나물이 크게 자라도 잎끝이 갈라져 있는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헷갈리신다 그러면 잎끝이 이렇게 갈라지는지 이런 점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자란 게 있나요? 조금만 더 자라면 여기 심에서 이 줄기가 올라와서 꽃술이 이렇게 꼭 삿갓을 쓴 것 같이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 모양이 꼭 삿갓처럼 삿갓을 쓰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삿갓나물로 불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삿갓나물도
독초이기 때문에 이 우산나무라고 혼돈해가지고 이거 섭취를 하시면 사건 사고가 되기 때문에 독초 삭간나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 우산나무를 채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을 보면 요것은 이제 더덕 묵은대를 보고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덕 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이 올라오니까요 아주 잘 보이네요. 자, 더덕은 이렇게 줄기 따라서 가는 옆으로 빠지는 작은 줄기 하나에 잎 4개, 또 올라가서 옆으로 빠지는 작은 줄기에 잎 4개 채취를 해 볼까요? 와, 오, 더덕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네요. 더덕을 뽑으니까 산더덕 치고는 크기가 뭐 까먹을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한번 캐볼게요. 이 친구도 뭐 까먹을만 할 것 같네요. 지금 앞에 쪽이 예전 술병이 있네요. 예전 술병. 다니다 보면 가끔씩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런 것을 또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또 거기에 당금주도 담그고 그런 재미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보통은 많이 깨져 있는데 요 뭐라고 써져 있지? 자, 이리시? 이리시가 지금은 없는데 이쪽 산속에는 머우대가 정말 재배하듯이 있습니다. 재배하듯이 머우대 사이로 앵초꽃이 정말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번에 앵초를 한번 올렸었는데 그쪽은 앵초가 꽃망울만 달고 있었는데 이쪽 산에는 앵초가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아주 싱싱하고요. 머우 줄기 좀 채취해가지고 껍질 까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깨꽃 같은 거 입맛 없을 때 정말 괜찮더라고요. 자, 머우 많습니다. 조금만 채취를 해야겠네요.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갑이 있긴 하지만 그냥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이쁩니다. 아주 저 밑에서 올라오면서 드롭이 있길래 그냥 채취를 안 했거든요. 드롭을. 근데 하나를 채취했으니까 이제 채취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5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5개가 더 될 것 같네요. 이거 참. 드롭을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어요. 누가 다 뭐 벌써 다 따갔겠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따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채취를 했네요. 자, 자연산 드롭. 와, 좋습니다. 아주. 나들이 하실 때 진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번에 우리 구독자 형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진드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붙어요. 진드기가 좀 주의하셔서 기피제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시고요. 혹시 나무를 이제 채취하실 때 그 옆에 이제 독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독사를 못 보고 이제 손을 뻗었다가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시골에서는. 여기 꼬비가 있네요. 자, 여기는 또 어수리가 막 올라오고 있고요. 자, 고비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쁘게도 올라오네요. 산행이나 나들이 하실 때 또 주의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산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구독자님께서 이거 오가피 순을 한번 좀 자세히 좀 한번 찍어주라고